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저녁 9시 10분은 조금 넘었는데 제가 낮에 밖에 있었거든요. 이제 구독자 3만이 좀 넘어가니까 그래도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주변에서든 약간 비즈니스 관련 컨택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서 진짜 이제 유튜브를 하는 보람이 있다 이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거를 바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팅 중이었어요. 미팅 중이었는데 막 계속 저한테 그 댓글로 알림이 뜨는 거예요. 바로 오늘 폴라릭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다. Follow My Dance라는 이제 곡인데 이게 아주 핫하다. 반드시 리액션 비디오를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의 그 적극적인 댓글 작성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제가 지금 씻지도 않고 지금 외출하고 바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Follow My Dance고 피처링에 라우라마, 크맨크멜, 반다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 마라미 프로덕션 그 회사의 소속 아티스트들이 다 참여한 거의 단체곡 그룹송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제가 이거 좀 제대로 즐기고 싶었는데 계속 밖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거 비디오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순수한 감정이 어떤지 진짜 이 비디오를 본 저의 진짜 실제 감정은 어떤지 저도 이제 한번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곡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릭스의 Follow My Dance featuring 라우라마, 크멘 크멜 그리고 반다입니다. 리액션을 시작을 해보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obile phone 간접 광고가 있네요. Vivo라는 폰이구나. 영상 퀄리티가 꽤 있어 보여요. 제가 아티스트들 볼 때마다 특히 신발을 좀 주요해서 보거든요. 이거 Easy 700 Breed 3 아세요? 그거 같은데? 이거 굉장히 핫한 신발입니다.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신발 중에 하나예요. 핫한 신발을 신었네? 훅 파트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 훅 파트 너무 좋고 진짜 저는 딱 한 30초만 들어도 파리 튠인 걸 알겠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를 즐길 수가 없네. 이건 집안에서 밖에 이제 즐길 수가 없잖아요. 당분간은 너무 아쉬워. 한국도 지금 아직까지 대부분의 힙합 클럽? 나이트클럽이 지금 휴업인 상태예요. 확실히 이 카메라 힙합도 보면은 이런 파티 음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카메라 힙합 뮤직비디오 본 것 중에 뮤직비디오의 그 연출에 대한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되게 좋은데요? 이 회사의 버스가 나오셨네요. 이거 괜찮은데? 특히나 저희 같은 외국인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영어 가사로 또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Follow my dance.'
이거는 후파트가 어 돈다발이야 돈다발. 어 좋아 이거. Follow my dance. 어. 아, 안무도 들어가 있어. 라이더 람보르기니. 어, 크메크메르. 어. 이 카메라 구도 파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딱 여성 모델 두 명에 래퍼 두 명 딱 이렇게 있으니까. 아 저렇게 또 풀 파티 하는 게 힙합이지 또. 맞아. 저는 크메크메르 이 두 래퍼의 랩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톤 자체가 진짜 유니크해요. 지금 이 래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랩을 뱉어내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성룡의 치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신기하죠? 어. 어. 야 광고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구나. 셀폰 광고. Dance like that. RXT도 있네요. 오. 뭔가 만달 파트가 나오니까 Follow My Dance의 한 부분이긴 해도 뭔가 리믹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만다 같은 목소리를 가진 랩 스타일을 가진 래퍼가 좀 로우한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곡의 분위기에 더 잘 맞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막 파리튠이라고 막 목소리가 하이 돼가지고 막 신나게 방방 뜨는 것보다는 요즘은 그냥 좀 신나는 힙합 곡들을 들어보면 래퍼들이 은근히 톤이 굉장히 절제돼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오히려 저는 멋이 있다고 생각해요. 야 뮤비 잘 찍었다. 다만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파티를 제대로 즐기실 수가 없다는 게 슬픈 일이죠. 어. 오, 되게 좋은 곡이었어. 뮤직비디오 연출도 너무 좋았고 여기 등장하는 아티스트들의 버스마다 개성들이 있어요. 누구 하나 묻히는 게 없어. 다 돋보였어요. 너무 좋은데? 깔끔한 느낌도 많이 들었고 저는 여기서 뭔가 킬링 포인트 몇몇 곳을 보자면 일단은 후파트. 후파트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후파트가 여기서는 가장 큰 캐시플로우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좀 의외성을 봤었던 거는 아무래도 라우라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예전에 찍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노래를 클래식하게 노래를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싱잉 랩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못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대로 바람이 프로덕션의 수장 다음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다의 벌스는 높았네요. 확실히 좀 핫한 래퍼라서 그런지 벌스의 배치가 가장 마지막이었어요. 역시 뭐 반다이의 랩핑 자체는 뭐 제가 더 이상 뭐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랩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 폴라릭스 이 크루가 텐션 좋게 처음부터 끝까지 분위기를 이렇게 하이하게 잘 가져간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이런 클럽에서 플레이되거나 파티에서 플레이될 만한 힙합 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뭐 기억하기에도 뭐 한두 곡이 아니실 텐데 그저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곡이 있고 그래도 뭔가 아 이 곡은 내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하는 곡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저는 후 파트가 제일 꽂히는 파트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6시간 전 최초 공개인데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나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런 힙합 뮤직비디오들이 크메르 힙합의 퀄리티를 높인다니까 진짜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